건강식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담백하고 뭔가 건강을 찾는 느낌이 드네요. 참치도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단백질에 훨씬 더 많이 도움 될 것 같고요. 대표 등푸른 생선 참치. 면역력엔 어떻게 도움되나요? 참치에는 미네랄 일종인 셀레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셀레늄은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 면역력 증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참치로 가족 건강 지키는 주부가 있다고 해서 만나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올해 43세 맹지영 주부입니다. 요즘 가족 식단에 더욱 신경을 쓴다는 주부 때문에 개개인의 건강에 맞춘 참치 요리를 만들고 있다는데요. 아이들이나 어른들한테 기능에 맞춰서 그렇게 나눠서 드시면 훨씬 더 본인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드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지친 남편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참치 요리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다시마를 알맞은 크기로 자른 후 참치를 준비하는데요. 이때 참치의 기름은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참치, 파프리카, 오이 등 각종 채소를 넣고 김밥처럼 돌돌 말아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말아주면 끼고 다시마 참치쌈 간단하게 완성됩니다. 초고추장과 함께 곁들이면 잃었던 입맛도 돌아온다고 합니다. 네, 이번 요리는요 아이들을 위한 참치를 넣고 케이크처럼 모양을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영양식 참치밥 케이크를 만들어 볼 텐데요. 밥 위에 볶은 채소와 참치를 차례로 올린 후 모양을 내어주면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한 그릇 뚝딱 비운다는 참치밥 케이크가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부들의 몸매 관리에 그만인 참치 샐러드까지 곁들이면 간편하고도 건강한 참치 요리 한 상이 뚝딱 완성됩니다.